안녕하세요. 후쿠라다입니다. 저는 올리브영에서 아르바이트를 작년 1년 동안 하면서 약 400만원 정도를 쓰고 예쁘게 비가 된 올리브영 알바생이에요. 근데 올해만 하더라도 벌써 올리브영 알바를 하면서 510만원 정도를 썼더라고요. 보여드릴게요. 보이시나요? 512만원? 이 영상이 올라가면 부모님께 종짝 스매시 당할 것 같아요. 이번 영상은 알바를 하면서 SBF가 된 제가 통씩 구매를 하는 제품, 그리고 알바하면서 만나봤던 많은 분들이 재구매를 꾸준히 하시는 제품, 직접 사용을 해보면서 정말 좋았던 제품들만을 소개해드리려고 영상을 켜봤습니다. 기초 케어, 위생, 색조, 기타 이렇게 네 가지 종류를 정리를 해놨으니까 빠르게 보고 싶으신 분들은 밑에 정리를 해놨으니까 원하는 영상대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먼저 제일 처음 소개해드릴 제품은 기초 제품입니다. 올리브영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보면 저를 찾는 단골분들이 정말 많이 생겨요. 그래서 그분들이 매번 어떤 걸 사가는지, 어떤 제품을 계속 찾는지 이런 거를 정말 잘 알게 돼요. 그래서 그런 제품들은 얼마나 좋길래 맨날 저거를 사가시는 거지? 이런 생각에 막 저까지 막 뽐뿌가 와서 막 구매를 해보고 이러긴 하는데, 특히 그런 것들을 써보면 아, 이래서 재구매를 해가는구나, 이렇게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 보타닉헤브의 프로바이오덤 리페어 크림, 일명 탄탄크림도 그 중에 하나인데, 보타닉헤브의 프로바이오덤 리페어 리프팅 크림으로 50ml에 38,000원으로 판매합니다. 올리브영의 탄력크림 중에 가성비도 괜찮고 효과도 괜찮은 제품 추천해주세요 하면은 저는 무조건 이 제품을 추천해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셀링을 하면 이거는 진짜 꼭 재구매를 하러 오시더라고요. 아, 이거 진짜 좋더라고요 막 이러면 나까지 막 뿌듯뿌듯해져. 그렇죠, 이거 진짜 좋죠, 막 이렇게 막 맞장구 치고 같이 얘기하고 막 그러는데, 저는 꼭 셀링을 할 때 무조건 테스트를 해드리거든요. 보통 탄력크림 하면은 굉장히 끈적끈적거리고 리치하고 얼굴에 막 기름기 엄청 많이 들고, 근데 얘는 전혀 그런 게 없이 메이크업하기 전에도 샥샥 발라놓으면 밀림이 하나도 없이 완전 미끈미끈 파데 끼임 정도가 달라져요. 오늘도 이거 화장하기 전에 이거 바른 건데 피부 광이 좀 장난 아니지 않아요? 또 제 친구들이 이제 제가 이렇게 유튜브 하고 올리브영에서 막 돈도 많이 쓰고 이런 거 아니까 저한테 나 피부가 이러이러한데 어떤 거 쓰는 게 좋아? 어떤 제품이 좋아? 이렇게 물어본 경우가 진짜 많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아, 얘한테 이거 좀 잘 맞겠네 해서 추천하는 제품들을 막 이렇게 여러 개 꼽아가지고, 제가 샘플들이 되게 많거든요. 막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샘플들만 이렇게 진짜 한가득인데, 봉투째로 있어요, 봉투째로. 진짜 이렇게, 아이고, 샘플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을 친구들한테 모아서, 이거 써봐, 이거 써봐, 이렇게 주거든요? 그러면 그들 중에서 진짜 반응이 바로 괜찮은 게, 이거. 보타닉헤브 탄탄크림. 결국 그 친구는 저한테, 아, 야, 이거 진짜 좋다. 부들부들하고 매끈매끈하고, 건조한 느낌이 전혀 안 들어. 이러면서 재구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마늘, 이거 좋아? 잘 쓰고 있어? 이러면, 나 이거 벌써 다 쓰고, 너무 좋아서 또 재구매할 생각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매장에서 느낄 때도 재구매 탑이고, 그 다음에 이게 올리브영에서도 탄력크림에서 이게 1등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막 좋은 반응도 있으니까 저도 혹해서 꽉 잡고 이 제품을 받고 2주 동안 꾸준하게 꼼꼼히 테스트를 해봤어요. 써보니까 요새 진짜 나이가 들어가면서 진짜 저도 이렇게 탄력이랑 주름 같은 거 이런 게 되게 신경이 많이 쓰였었거든요. 근데 이 탄탄크림이 세로모공, 이중턱, 팔대주름, 눈가주름에 대한 주름 개선 효과가 임상 실험으로 증명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거 보면은 막 더 믿음이 가잖아요. 특히 제가 요새 체감하는 거로는 여기 있는 세로모공, 이 세로모공이 요새 생길락 말락 막 이러는데, 이 탄탄크림을 2주 동안 발라보니까 이 세로모공에 효과적이었었어요. 주름은 없애는 것이 아니라 생기지 않도록 꾸준히 관리를 해줘야 된다는 게 중요하다는 점 모두들 아시죠? 그런데 드디어 이 보타닉헤브 담당자분이 이게 재구매율이 높다는 걸 아셨는지 이거를 이번에 용품 용량 이렇게 두 개로 해서 더블 기획 세트가 나왔어요. 이게 11월 1일부터 봉분 한 개 구매하는 것보다 두 개 이렇게 들어있는 게 더 싸게 36,400원으로 판매가 된다고 하니까, 평소에 잘 쓰던 분이나 아니면 이게 궁금하신 분들은 이럴 때 구매라는 게
이득이겠죠? 저랑 같이 피부관리 이렇게 꾸준히 같이 함께 해봐요. 그 다음 제품은 선크림으로 넘어가자면 보여드린 선크림도 많은 분들이 벌써 아실 거예요. 짜잔! 셀프존시 레이저 선스크린으로 29,400원입니다. 닥터지 그린마일드 업선 플러스로 28,000원에서 18,000원으로 할인하고 있습니다. 닥터지 브라이트닝 업선 플러스로 31,000원에서 21,000원으로 할인하고 있습니다. 진짜 아르바이트 하면서 선크림 중에서 진짜 가장 많이 찾고 가장 많이 재구매하는 제품이 바로 이 제품들이에요. 이 두 개가 진짜 박빙이에요. 두 개 다 올리브영 행사때나 샘플 같은 거 이벤트 할 때나 엄청 많이 뿌리는 제품들이라 그래서 저도 지금까지 한 번도 이거 본품을 구매해 본 적이 없고 항상 이렇게 샘플들 받은 걸로 지금까지도 잘 사용하고 있어요. 그도 그렇게 매번 올리브영 키트 이벤트 때마다 매번 구매를 하고 있거든요. 통장이 태워가는 내 통장 진짜. 아무튼 이 셀프존시는 백탁현상이 거의 없고 굉장히 밀착력 있게 발리는 타입이에요. 발라보면 너무 촉촉하지도 보송하지도 않는 딱 겉보석촉 그런 느낌? 이게 확실히 혼합자차라서 발림성도 우수하고 백탁현상도 좋고 이런 점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피부과에서 레이저 치료 받고 나서 추천해주는 선크림이라고도 해요. 하지만 이게 아무래도 혼합자차다 보니까 피부가 엄청 민감하신 분들한테는 그래도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거를 추천을 해드릴게요. 무기자차보다는 혼합자차가 살짝 부담이 되는 분들도 분명 있을 거니까요. 그리고 요건 닥터지. 닥터지는 이게 주황색이랑 초록색 두 개 다 엄청 잘 나가는데 주황에는 살짝 톤업이어 되어서 자연스럽게 피부 표현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이 구매를 해가시고 이 초록이는 무기자차라서 굉장히 민감하신 분들 아니면 눈시림이 있어서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가는 제품이에요. 제가 느끼기에는 셀프존시보다 이게 조금 더 촉촉하다고 느꼈었고 특히 이 초록이 같은 경우엔 무기자차인데 전혀 끈끈한 느낌도 없고 눈시름도 없으면서 너무 백탁현상이 심한 그런 느낌도 전혀 아니라서 요즘은 이 주황색보다는 초록색을 더 많이 찾는 추세예요. 그래서 선크림 어딨어요? 선크림? 이쪽에 있어요? 그러면 아 그 초록색인데 막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많거든요. 요거를 맨날 재구매를 하려고 저한테 물어보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근데 얘네 세 개 다 너무 다 재구매율도 많이 높고 매번 선크림 찾으실 때마다 다 찾으시는 제품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요즘 완전 건조하지 않아요? 날씨도 너무 건조하고 그래서 그런지 요새 사람들이 립밤을 굉장히 많이 구매를 해가세요. 그 중에서 정말 잘 팔리는 제품 요거. 바이오더마 아토덤 립스틱은 두 개에 15,000원에서 12,000원으로 할인하고 있습니다. 바이오더마나 유리아즈 둘 다 엄청 유명하고 계속 꾸준하게 많이들 구매해가는 제품 중에 하나예요. 정말 많은 분들이 아 이거만 쓰면 질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요것만 계속 찾으시더라고요. 근데 써보면 아 왜 그런지 알겠다 싶었어요. 너무 리치하지도 않고 정말 깔끔하게 발려서 응? 이거 바른다고 과연 내 입술이 진짜 건조함이 없어지려나? 싶지만 이거 바르고 나서 잠자고 일어나면 진짜 각질이 잠재워질 건 거의 다 잠재워졌어요. 그 립밤 바르면 너무 축축해서 입술 막 다 풀어트고 각질 막 다 풀어트고 이런 거 아시죠? 그런 거 없이 정말 깔끔하고 촉촉하게 각질만 샥 잠재우기 때문에 이런 깔끔한 타입이 더 좋더라고요. 립밤 바르면 그 특유의 답답한 느낌 있잖아요. 근데 바이오더마나 유리아즈나 그런 게 전혀 없어서 정말 깔끔 그 자체.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재구매를 하는 제품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럼 그 다음으로 위생으로 넘어가 볼게요. 위생은 진짜 제가 어마무시하게 너무 꽂힌 게 너무 많죠? 막 몇 번째 소개해드린 게 정말 많아요. 짜잔! 마비스 치약! 마비스의 아쿠아민트 치약으로 16,000원에서 12,800원으로 할인하고 있습니다. 진짜 이 마비스 치약은 몇 번째 소개를 하는지 제가 이거가 몇 통째 쓴지도 모르겠고 영상에도 몇 번째 보여드린지 모르겠어요. 이게 좀 비싸니까 이렇게 열심히 끝까지 용문까지 몰아서 이렇게 잘 쓰고 있거든요. 이거 다 쓰고 또 하나 사가지고 쓰고 있어요. 이게 올리브영에 들어왔을 때로부터 한 6통에서 7통 정도 계속 사용하고 있어요. 이거 말고 다른 치약을 쓰면은 전혀 양치한 것 같지도 않고 어린이 치약 쓴 것 같고 요거에 진짜 중독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올리브영에서 파는 치약 중에서 진짜 가장 화해요. 제가 올리브영에 있는 막 화하다는 치약들 다 써봤거든요. 덴티스테, 뷰센, 루치펠로 막 이렇게 유명한 거 되게 많잖아요. 다 써봤는데 이게 제일 화해요. 강력해요. 진짜 시원 그 자체인데 제 친구들 중에 이렇게 입가가 좀 예민한 친구한테 이걸 써보라고 했더니 그 친구는 아 이게 너무 어려워하고 너무 아프고 막 시원해가지고 못하겠다고 그 정도로 화해요. 아 내가 약간 좀 이 부분이 민감한데? 하시는 분들한테는 솔직히 추천해드리지 않아요. 하지만 저처럼 굉장히 시원하고 깔끔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완전 강추입니다. 근데 대신 이 제품은 거품이 엄청 잘 일어나지 않아요. 처음에 사용할 때
아 이거 왜 이렇게 거품이 잘 안 나지? 이래서 생소할 수 있지만 3-4번 정도 사용하다 보면은 익숙해져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렇게 나중에도 거품이 잘 나는 방법을 알게 될 거예요. 짜자잔. 이것도 진짜 몇 번째 소개하는지 모르겠어요. 테라베레스 오랄린스 아이스 민트로 11,900원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올리브영에 들어왔을 때로부터 계속 꾸준히 구매를 해서 진짜 얘도 몇 통째 쓰는지 몰랐어요. 한 달에 한 개씩 쓰니까 언제 들어왔었지 이게? 작년 12월 달인가 들어왔었으니까 벌써 10통은 넘게 썼네요. 아무튼간 가그리는 언제나 집에다 두고 양치한 다음에 할 때 쓰고 있거든요. 다른 가그린들은 가그린을 하면 이게 가그린 특유의 그 향이 난다 해야 되나? 텁텁한 느낌? 그런 게 입속에 남아서 되게 꿉꿉한 느낌이 좀 들 때가 있는데 이걸 해주고 나면 정말 시원하면서도 그 텁텁한 느낌이 전혀 안 되고 깔끔한 맛 남아서 그 마비스처럼 똑같이 깔끔하고 시원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것만 계속 쓰고 있어요. 이게 초록색이랑 파란색이 있는데 초록색은 마일드고 이거는 프레시드거든요. 뭐 마일드도 써볼까? 마일드 저번에 세일했었어가지고 마일드 써봤는데 마일드는 제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마일드는 그냥 뭐 가글을 한 것 같지도 않고 그냥 물로 이렇게 얼얼 한 것처럼 좀 시원하지도 않고 그냥 깔끔한 만 있더라고요. 뭔가 시원함이 없는 깔끔함? 그래서 저는 초록색은 잘 안 쓰고 이 파란색만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쓰고 계세요, 여러분? 이거를 사용하는 방법이 그냥 볼을 하는 거 1분, 목속 가글을 30초 동안 해주고 탁 뱉어요. 그러면 숨 냄새가 달라져요. 숨 냄새가 막 향긋함이 이게 조금 더러울 수 있는 얘기긴 한데 남자친구한테 양치하고 나서 냄새 맡아보라고 했을 때랑 양치 플러스 이 가그린하고 나서 냄새 맡아봐 하고 했을 때랑 반응이 달랐어요. 반응이 양치하고 했을 때는 그냥 양치한 냄새 나는데 이랬는데 이거 가그린하고 나서 했을 때는 향긋한 냄새 난다 반응이 이러더라고요. 역시 테라브레스 마음에 들어 잘 쓰고 있어요. 그 다음 덴티스트의 마우스 스프레이로 넘어갈게요. 덴티스트의 후르쉬 브러쉬 스프레이로 6,600원에서 5,300원으로 할인하고 있습니다. 올리브영 컨텐츠에서 가장 많이 소개를 해드린 거가 요건 것 같아요. 이 제품은 특히 올리브영 알바생들이 진짜 많이 쓰는 제품인 것 같아요. 제가 진짜 마우스 스프레이 덕후라서 정말 다양한 것들을 쓰고 있거든요. 다 쓰고 버린 것들 제외하고 지금 당장 쓰고 있는 것만 하더라도 이렇게나 되고 있어요. 이렇게나 많은데 뭐 랄라블라에 썼던 거지만 생활도감 거 마우스 스프레이도 있고 이것도 올리브영 새로 들어왔길래 사용해봤던 마우스 스프레이. 아 이거 향 괜찮긴 한데 그 다음에 이거 올리브영 공홈에서 샀던 건데 가루 타입으로 된 오랄린스 이런 것도 있고 이것도 올리브영 신상으로 들어왔던 건데 너무 디자인이 예뻐가지고 샀던 거 이런 것도 있어요. 이건 디자인이 예쁘니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쓰는 건데 입안이 향긋한 느낌? 하지만 향긋에서 멈추지. 이 중에서 가장 꾸준히 구매를 하고 계속해서 몇 번째 재구매를 하고 있는 건 요거예요. 다른 거는 막 향이 너무 텁텁하다거나 시원하진 않고 향긋하기만 하다거나 아니면 지속력이 짧거나 막 이렇게 저렇게 좀 만족스럽지가 않은데 요거는 그 모든 게 딱 완벽하게 깔끔하고 그다음에 시원하고 지속력도 괜찮고 용량까지 많아요. 그러니 이거를 계속 사게 되는 거죠. 아 근데 이거는 제가 너무 많이 소개해서 오늘은 이렇게만 소개하고 넘어갈게요. 이번에는 색조로 넘어갈게요. 색조는 워낙 취향을 많이 타기 때문에 굉장히 뭐 재구매를 하는 제품 이렇게 딱딱딱딱 정해져 있진 않고 그래도 이것만큼은 정말 많은 분들이 재구매하면 바로 탁 떠오를 만큼 굉장히 많이 재구매하는 제품이에요. 먼저 소개해드릴 제품은 짠! 요건데 클리오의 아이브로우예요. 클리오 킬브로우와 오토 하드브로우 펜슬로 2만원에서 14,000원으로 할인하고 있습니다. 올리브영에서 아이브로우 잘나가는 거 추천해주세요 하면은 무조건 이거 많이 추천해주실걸요? 클리오 오토 하드브로우 펜슬? 이거는 그리고 아이브로우 어딨어요? 하면 혹시 어떤 브랜드 찾으세요? 하면 클리오요 하고 찾으시는 것도 바로 요거. 무조건 눈썹 어딨어요? 하면은 요거를 많이 찾으시더라고요. 이게 보시면 이렇게 넓적넓적하게 되어 있고 세로로 봤을 때는 이렇게 얇게 되어 있어요. 하드 타입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리기에는 이 하드 타입이 좋아요. 왜냐하면 여러 번 덧칠을 하면 올라오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정말 자연스럽게 올라오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스타일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많이 구매를 해가세요. 이렇게 꽁다리에 이런 솔 같은 것도 들어있어서 여기로 눈 그리고 그다음에 솔로 샤샤샥 정리를 하면 되니까 많이들 구매를 하시고 그리고 이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은근히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여기 솔 있는 부분 있죠? 이 솔 있는 부분을 이렇게 쓱쓱쓱
돌리면 이렇게 빠져나옵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샤프너예요. 홈이 있어요. 홈 있는데다가 요거를 이렇게 넣고 쓱쓱쓱쓱쓱 왔다갔다 하면은 되게 날렵하게 깎여요. 왠지 많은 분들이 모르시고 있는 것 같아서 이번 영상에서 간단하게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 색조 재구매템도 짠! 아이브로우예요. 인터시스 아이브로우 펜슬로 3,000원입니다. 요거는 예전에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던 제품이기도 하죠. 이거는 인터시스의 오토 아이브로우이고 이거는 뷰티리더의 아이브로우예요. 이거 두 개 다 가성비가 정말 괜찮고 발색이 또 진하게 잘 올라오고 색깔군도 좀 진한 라인들이 잘 나와서 추천을 해드렸던 제품이었어요. 이거는 재구매율이 정말 엄청 높은 제품 중에 하나인 게 이거를 아시는 분들이 일단 많진 않은데 이거를 아시는 분들은 무조건 이것만을 재구매를 하세요. 이거를 아시는 분들은 진짜 다른 거 보지도 않고 아이브로우 어딨어요? 해서 어떤 거 찾으세요? 하면 그 3,500원짜리 있잖아요. 엄청 잘 나오고 아! 고객님 이거 찾으시는 거세요? 하면은 맞다고 이거 10개 주세요. 이렇게 한 번에 대량 구매를 해가세요. 그도 그럴 게 이거 하나에 3,500원, 이거 하나에 4,500원. 물론 할인했을 때 4,500원이긴 하지만 굉장히 저렴하죠. 굉장히 저렴한데 이게 그렇게 발색력도 찡하게 잘 올라오고 뜨겁게 발리고 그리고 저같이 눈썹 엄청 진한 사람들이 바르기 괜찮게 색깔군이 어두운 색깔로 되게 다양하게 세분화하게 나왔어요. 제가 보니까 이걸 많이 재구매를 해가시는 분들은 보통 40대 분들 또는 50대 분들이 되게 많이 구매를 해가세요. 인터시스 뷰티리더 이거 올리브영 알바생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올리브영 알바생 분들 이거 보면은 굉장히 공감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기타로 넘어가 볼게요. 기타에서 먼저 소개해드릴 거는 짜잔 요거예요. 로레알 파리 엑스트라 오디네리 오일 리치 브라운으로 19,000원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로레알의 헤어 에센스 이것도 제가 진짜 영상에서 꽤 은근히 많이 말을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진짜 헤어 에센스를 굉장히 관심이 많고 다양한 제품들을 엄청 많이 써봤어요. 그 유명한 요거 모로칸 오일 트리트먼트 요것도 잘 쓰고 케라스타즈 것도 써봤는데 케라스타즈는 제가 진짜 다 써가지고 없는데 그거 두 개가 엄청 유명하잖아요. 정말 좋기로 네 걔네들이 진짜 좋긴 하거든요. 정말 엄청 좋거든요. 막 부들부들해져 이러는데 너무 가격이 싹해요. 가격이 너무 싹해서 염세점 갔을 때나 좀 사지 그럴 때 아니면 너무 사는 게 돈이 아깝더라고요. 근데 그거랑 완전 제품이 비슷한 걸 찾았어요. 그럼 바로 요겁니다. 로레알 이게 그 저는 요 모로칸 오일이랑 케라스타즈 오일이랑 로레알이 부드러워지는 정도가 정말 많이 비슷하고 차분해지는 용도가 진짜 비슷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2013년부터 지금까지 정말 계속 꾸준히 구매를 하고 있어요. 벌써 이것도 거의 다 써가지고 또 사야 돼서 올리브영 데이 때 사려고 동버 중이에요. 이것도 너무 많이 설명을 드려서 오늘도 딱 이 정도까지만 얘기를 하고 넘어. 그 다음에 요새 많이 날씨가 건조해져서 많이 구매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핸드크림인데 이것도 재구매를 그렇게 많이 해가는 제품 중에 하나예요. 더 포트 앤 더 포트의 핸드크림으로 9,800원에서 7,840원으로 할인하고 있습니다. 더 포트 앤 더 포트 제가 회사 다닐 때 점심시간에 이제 밥 먹으러 가기 전에 쓱 돌아다니면 많은 분들의 자리에 이렇게 하나씩 딱 올라가져 있는 핸드크림이 바로 이 더포트 앤 더포트였어요. 이거를 엄청 많이 재구매를 해가지고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많은 분들이 이걸 그렇게 많이 쓰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이게 이것만 써야지 정말 이게 너무 좋아 막 이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그 좋은 거는 향이 정말 좋다는 점? 콧구멍에 들어갔어 방금. 향이 좋고 엄청 진해서 이거 바르면 향수가 바를 필요 없이 굉장히 향이 오랫동안 지속이 돼서 그래서 많이들 구매를 해가시는 것 같아요. 향이 좋아서 요거랑 박빙으로 많이 구매를 해가시는 게 요거 우타카밀. 이 우타카밀 라인도 정말 꾸준히 재구매를 해가는 제품 중에 하나예요. 이 길다란 거 말고 좀 통통하고 짧은 거 있잖아요. 그거 라인을 더 요새는 많이 찾으세요. 옛날에는 이게 막 승무원 핸드크림이다 해가지고 진짜 많이 구매를 해가셨는데 요새는 이게 살짝 시들어진 것 같고 그 짧고 좀 통통한 라인 그게 훨씬 더 많이 구매를 해가세요. 그 다음에 기타에서 정말 무조건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 게 요런 퍼프죠. 힐리밀리 쿠션 팡팡 퍼프로 2,000원 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퍼프도 정말 꾸준히 많이 구매해가는데 올리브영에서 정말 제일 잘 팔리는 퍼프가 이 퍼프예요. 필리밀리 쿠션 팡팡 퍼프. 이거는 저희 알바생분들 중에서도 올리브영 세일을 하면은 이거를 이렇게 쟁여가시는 분이 있어요. 저번에 그때 한 7개인가 쟁여가시더라고요. 아 근데 그게 너무 이해가 갈 만큼 이거는 제품력이 되게 괜찮아요. 팡팡 퍼프가 갈았을 때 다른 퍼프들보다 조금 더 밀착력 있게 올라가서 좋고 보면 이거 모양이 끝부분이 이렇게 뾰족하게 되어 있잖아요. 뾰족하게 되어 있어서 코 옆에나 눈 이런 데 그러니까 세밀하게 해야 되는 그런 부분 채우기에도 되게 좋게 나와서 계속 꾸준히 구매를 해가시는 것 같아요. 양면이 이렇게 생겼는데
굉장히 만져봤을 때 빵빵빵빵 폭신폭신. 사람들이 맨날 아 퍼프 그거만 달라봤자 얼마나 다르겠어 싶은데 올리브영의 퍼프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단 말이에요. 필리밀리 라인 중에서 밀착력이 가장 강하다고 생각하는 요거예요. 저의 재구매템은 물론 에스쁘아 거를 훨씬 더 많이 하는 편이긴 하지만 많은 분들은 요거를 더 재구매를 많이 하신다는 점. 마지막으로 여드름 패치는 올리브영 케어 플러스를 정말 많이 구매를 해가세요. 올리브영 케어 플러스 상처 커버 스팸 패치로 102매에 6,000원에서 5,700원으로 할인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 올리브영 관광상권 쪽에서 일을 했었었는데 거기는 외국인 분들이 정말 많고 중국인, 일본인, 중동 사람, 유럽 사람 이런 분들 되게 다양하게 있었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정말 무조건 사가는 것 중에 하나가 케어 플러스 여드름 패치였었어요. 케어 플러스 여드름 패치는 한국인 분들한테도 되게 유명하고 외국인 분들한테도 굉장히 유명해요. 그것도 그럴 게 가격대도 저렴한데 제품력이 괜찮으니까 사람들이 정말 많이 사가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여드름이 막 엄청 굵은 게 많이 없어가지고 여드름 패치를 안 사놓긴 했는데 이제 그거 쓰시는 분들은 계속 그것만을 재구매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올리브영에서 제가 재구매를 꾸준하게 해오는 제품들 그리고 재구매율이 굉장히 높은 제품들을 소개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보여드린 제품들은 제가 기존에 있던 영상에서도 굉장히 많이 보여드렸던 제품들이 많았었죠. 그만큼 제가 꾸준히 몇 통씩이나 잘 쓰고 있는 제품들이에요. 언제나 많은 분들이 제 영상을 보고 참고를 하실 수 있도록 꼼꼼하고 솔직하게 만들어볼게요. 다음 영상으로 보고 싶은 영상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궁금하신 점 아니면 공유하실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그 댓글들을 참고해서 영상을 만들어보고 더 소통을 하는 콜라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